타우랑과 학교, 우리가 오늘 학교 얘기하니까 학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부가 있긴 있어요. 담당하는 선생님은 계세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오클랜드가 먼저 유학생이 들어왔겠죠. 그렇겠죠. 더 많고 지금도 더 많죠. 근데 타우랑과 생활을 하다가 오클랜드에 갔을 때 해주는 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전혀 유학생 부서에서 받은 그런 관리가 전혀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영어 실력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서 타우랑가만의 약간 특화된 유학생부 관리랑은 네. 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거는 올리고 할 얘기 있어? 나는 네. 그게 우리 유학원의 파워 아닐까라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양상이 17년 이상 일하셨죠. 저 16년 일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하고 관계가 벌써 그만큼 쌓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해도 샘이 그냥 바로 알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도 이 연륜이 생긴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매뉴얼이 자기 나름대로 다 생겨져 있는 것 같아요, 샘들이. 그러니까 다들 베테랑이에요. 네. 인터내셔널 학생에 대한 프로페셔널 베테랑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네. 이 학교에서 이런 거를 했어, 이런 행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다른 학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한 반에 한 명씩이고 어차피 예.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중 예. 얼마큼 채울 수 있느냐의 부분이야. 특히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15개 예. 이상. 칼리지도 물론 뭐 경쟁이 있긴 하겠지만 초등학교 간에 유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해서 우리가 계속 스탠다드를 사실 높여놓는 거야. 유학생들이 만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엄마들이 편안하게 더 어떤 유학생 그 매니저 그 경우는 막 밤 10시에도 엄마 아프다고 그러면 가서 업고 막 병원에 가고 막 이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친구처럼 친해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유학생부의 그 지원 자체는 사실 스탠다드는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씩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새로 인터내셔널이 부임을 해도 저한테 연락 와요.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고. 아 이거, 그렇지. 우리가 네. 교육을 하죠. 네. 교육을 하죠. 교육. 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번 나오지. 특히 이제 아이들 문제가 네. 학교에서 생겼을 때는 사실 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네. 뉴질랜드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네. 먼저 생각을 할 거. 그러면 한국적인 엄마들의 부모들, 한국 부모들의 방식. 어? 요게 굉장히 좀 갭이 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엄마들, 우리 한국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게 좋다라고 어드바이스를 좀 주는 주죠. 게. 그러니까 이게 친해지고 관계 형성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학생부 자체도 약간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약간 틀리고 그 오클랜드에서 해주는 유학원의 서비스와 여기서 해주는 유학원의 서비스가 많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죠.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지? 많이 틀리다라는 거는 밑에야 아니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타우랑과 유학원이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캐나다 간 사람들은 네, 알죠. 네, 캐나다 간 사람들은 이제 제가 알죠. 여기도 있어보고 오클랜드로도 있어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애들 상담할 때 저 혼자 갔어요. 통역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네, 그냥 가야 되고 뭐 병원 같은 거 간다고 할 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큰 병이면 어떻게 뭐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스스로 엄마들의 자립심을 그리기 아주 좋아요. 오클랜드는 사실 뭐 한국인 비즈니스도 많고 뭐 어떤 학교에서는 한국인 인터내셔널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워낙 유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여기 타우랑가는 아니잖아요. 다 뉴질랜드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하는 업무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 처음 왔을 때 8년 전과 지금의 유학원이 하는 일만 비교해도 너무 틀려요.
학교에 우리 네. 타오랑가를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교실에 한 명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초, 중, 고 말하면 네. 틀리잖아요. 대부분이 아마 왜 타오랑가로 왔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꼭 한 교실에 한 명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동안에 좀 그런 효과나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도움 됐어요. 도움 됐어? 네. 어떻게? 아이가 영어를 못하지만 못하니까 한 교실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의욕을 하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애가 영어를 1년 딱 됐을 때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예. 한국애를 안 만나니까. 또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 이제 기억이 안 나죠. 이제 기억이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 타오랑가의 이점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죠. 애가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한 반에 하나만 한 명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물론 쉬는 시간에는 모여놀고 다 그래요.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편히 쉬는 시간이나 모닝티 이런 때만큼은 애도 자유롭게 한국 애들하고 모여야 되잖아요. 조금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근데 어찌됐건 교실에 있는 그 시간만큼은 가끔 통합 수업 할 때 빼놓고는 한 명씩만 있는 것 자체가 뭐 알게 모르게 영어를 그래도 이렇게 빨리 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한국 유학생은 한 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타오랑가 교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민 자녀 한국 아이가 그 교실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네, 맞아요. 또 두 번째는 뭐 요즘은 옛날에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잠깐 뭐 일주일, 2주일 단기 연수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이 뭐 오전에 잠깐 그 교실에 들어갔어. 걔네들도 유학생이긴 하지만 국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말을 쓰는 한국 아이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교실에 잠깐씩 들어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실에 한 명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계속 풀라고 그래. 네. 자신 있는 학교는 좀, 예,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되잖아요. 10명 올 거 20명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게 이 타오랑가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마켓이 이 인터내셔널 마켓이 여기만이라도 강하게 계속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 네. A까지, 그러니까 이어 1에서 인터미디어트 이어 A까지고 그 다음에 칼리지 가면 수업 방식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이어 9부터는 아까 선택 수업, 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라는 거, 그 교실 이동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튜터 그룹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수학 A 반이다. 그러면 사실 그 교실로 가면 거기는 한국 애들이 많을 수도 있죠. 두세 명 네. 있을 수 있거든. 제일 공부 잘하는 수학을 레벨에 맞춰서 그냥 편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칼리지 부분에서는 뭐 한 교실에 한 명이라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어느 칼리지나. 또 ACG하고 베들렘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ACG는 한 반에 두 명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ACG는 사립학교니까 네. 뭐 네. 바로 한국에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뭐 1년, 2년 정도 한 뒤에 영어가 어느 정도 된 있는 상태에서 네. 보통 가니까 두 명씩. 그리고 베들렘 칼리지가 공학년을 이제 두 명 받아요. 풀었어요. 그거 최대 두 명이라는 거죠. 최대 네. 두 명. 그러니까 없으면 한 명인데 좀 더 들어오면 두 명까지 들어가. 근데 그거는 공립학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이어 9 네. 이상, 이어 9, 10 되면 각각 네. 과목별로 예. 그거 그룹별 두 명이라는 거고. 근데 각 실제로 각 학과목별 수업에 들어가면 두세 명이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유학생 한 명이나 두 명의 제한은 딱 같은 국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같은 한국 국적. 아, 한국 국적 유학생. 다른 내셔널리티는 없어요. 제한. 전혀. 아~ 저희만 그걸 묶어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칼리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온 애들도 많고 뭐 남미 네. 유럽에서 온가 초등학교 경우에는 이어 A까지 네. 인터미디어트까지는 다 한국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장기로 이렇게 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장기 유학생들은 무조건 한 교실에 한 명이다. 어느 학교에 몇 학년에 누가 있고 그러니까 박람회 갈 때 보면 네. 어느 학교 뭐 그린파크 이어 4에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민교실이 있느냐 없느냐 네. 매일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인터까지는 되게 좀 의미가 있지만 솔직히 맞아. 칼리지 가면 맞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두 명을 해놓든 세 그렇지. 명을 해놓든 맞아, 맞아, 맞아. 왜냐하면 아이들이 홈런 시간에 홈런 티치하고 있는 뭐 9학년 같은 경우는 베들렘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 수업, 뭐 소셜 스터디 뭐 이런 몇 가지 수업은 그 홈룸 티처랑 하고 뭐 과학, 다른 수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동을 그 레벨에 그렇지. 따라서 이동하고 아, 그리고 그 외에 아이가 또 선택하는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아트를 선택했는데 그 수업에 한국애가 많이 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컬리지를 갔을 때의 그 인원 제한이나 뭐 이런 거는 그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네. 영어가 언제쯤에 제일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학교를 보내놓고 아 내가 아 이게 진짜 오늘 잘했다 아 이거 영어가 이 정도 되니까 학교에서 는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미스인데 사람들이 오면 영어가 한 6개월이면 확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응을 바로 하고 네, 그 네. 9시부터 3시까지 학교 수업 중에서 아이들이 배운 네. 것만 가지고 과연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느냐 실제로 느끼신 거 한 몇 개월 예. 저희 막둥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왔는데 파닉스 간신히 뛰고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버디 친구가 너 플레임이 뭐야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가 왔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6개월 시점이 됐을 때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이랑 알아듣는 거는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6개월. 네, 네. 영어가 바닥에서부터 친구들하고 네, 네. 노는 데까지. 어, 그건 제가 확실히 정확히 기억을 해요. 이게 막둥이. 특히 막내, 네, 프라이머리가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릴수록 그게 네. 한 6개월 조금 오래 걸린 경우 있어? 저는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런데 둘째는 어렸을 때 왔잖아. 어렸을 때 왔는데 성격 차이인가?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부끄러움 많고 여자아이고 남자아이인데 네, 저는 남자아이고 여기 둘째가 여기 2월 1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워낙 성격이 말하는 거 두려워. 한국에서도 그렇게 좀 부끄러움 많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성격 나름 저 학교 교육 자체가 여기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평가는 사실 그러니까 읽기, 쓰기, 수학 세 과목만 절대 평가. 아이들 레벨이 어디 있냐 이 세 가지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학교 가서 뭔 공부를 하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아, 요즘 오시는 맨날 놀다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걱정하세요. 공부를 해? 안 해요? 너무 노는 것 같아서 그랬나? 다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해. 2월 1부터 학교를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도 2월 1부터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네. ABCD 아, 맞아요. 라이팅하고 리딩을 그때 배우잖아요. 알파벳부터. 근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2월 1이지만 학교에서 이제 단어가 발음에 따라서 단어 시험 같은 거 쳐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 사진 이렇게 뽑아가지고 교실에 붙여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둘째가 1년쯤 지났을 때 그래도 반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키위 애들 합쳐서 그 부분에선 제일 잘해서 이제 사진 그러니까 속으로 늘고 있었나 봐요. 아니 그런 거 교육을 안 했지. 실질적으로 걔네가 이해하고 알아듣는 거는 저는 1년 정도 지났을 그쵸? 때는 딱히 생활하는데 그렇게 애들이 불편하다고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애도 네. 둘째를 봤을 때는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왜 1년차 때 제일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 딱 하고 나면 뭔가 네. 보여. 예, 네, 눈에 막 하는데. 보이거든요. 네. 그래. 우리는 아기가 온 지 2개월 됐을 때 자다가 잠꼬대를 연구하고 역시 진짜 너무 두 번을 잠꼬대를 한 번 하고 한 몇 주 네. 후에 한 번 더 했는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랬던 근데 뭐 친구들이랑 의사소통하는 거 뭐 이런 거 는 다 거의 2년 정도면 거의 완벽하고 그리고 4년 정도 되니까 리딩하고 라이팅 리딩 라이팅이 여기 아이들하고 수준이 같거나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3, 4년 공부를 조금 더 시키면 잘 나오지 오히려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거의 뭐 수석이냐 차석이냐까지 우리는 확실히 수학 과학이 강하니까 맞아요. 영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진짜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에서. 늦게 왔잖아. 이어 나인 때부터 시작. 둘째가 이어 나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둘째는. 둘째는 이어 에잇 왔어. 그때 왔을 때는 어때? 학교 생활 좀 바로 적응을 좀 했던 것 같아?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해서 와서. 엄청 좋아했어요. 네, 걔는 영어를 워낙 잘해가지고 키위 친구가
또 여기서 태어났냐고. 오. 아, 그러면 해당 사항 없네.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큰 애가 나인 때 영어를 진짜 못했잖아요. 업 다운밖에 못해서 버디친가. 네. 왜냐면 성격도 수줍음도 많고 길치에 교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 인터내셔널 사무실을 못 찾아가지고 아예 거의 2년을 못 갔어요. 거의 다 많이 못 갔어요. 길치야. 정말 길치에. 그래서 그냥 그 버디 친구만 졸졸졸 따라다녔던 게 2년 동안 그 친구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다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 친구들하고 엄청 많이 엄청 친해요. 어울렸어요. 한국 애를 아예 안 만났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영어가 그 친구가 수업을 전부 다 전적으로 알려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업이다. 뭐 5번부터 6번까지 뭐 다른 교실로 갈 거다.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친구가 초대했을 때 가는 거. 거절하지 않고 가는 거. 맞아요. 처음에 한번 거절하면 그 다음에 안 물어보잖아요. 네. 무조건 네. 친구가 초대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캠프 같은 걸 이제 한국에서 바로 와서 간다고 그러면 되게 무서워해.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특히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 그래서 나는 좀 용기를 내서 가서 캠프 2박 3일이나 뭐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캠프를 가잖아요. 이어 7, 8, 3박 4일 정도로 가는데 가서 좀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고생하면서 전우애를 쌓고 좀 오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엄마들이 좀 그런 아이들이 사실 가기 싫어하지. 불편하고 특히 두려워하더라고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갈 때는 막 잠도 안 올 거야. 긴장 걱정 많이 돼가지고. 하는데 갔다 오면은 엄마 나 캠프가 제일 재밌었어.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그런 생각해 보니까 조금 격려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학교 흔히 말하는 학교 그 한국의 수학 여행과 이 나라의 캠프가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 수학 여행은 조금 뭐라고 관광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는 약간 액티비티 체험이죠. 액티비티와 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전쟁 준비. 조금 너무 두려워.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 왔을 때 저희 큰애 이어 식스로 왔는데 이제 와서 얼마 안 있다 캠프 갔는데 저희 수영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이제 많은 활동이 수영하고 되게 많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걱정이 괜한 걱정이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얘가 수영을 잘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그렇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참여하면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아이가 어리면 어릴 때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엄마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플레이 데이트를 자꾸 해주려고 했어요. 친구들 집으로 초대를 하시죠. 어린 아이는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쉬워. 예, 프라이머리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그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이 플레이데이트 처음에 할 때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히 막 이렇게 이런 거 투과하지도 않는데 좀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다수의 애들을 초대하는 플레이데이트 말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2명 이렇게 소수로 하면 어쩔 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말 편한 친구하고 더 놀기 때문에 내가 초대를 했는데 우리 애는 막상 소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뭐 남자애들은 또 말이 안 통해도 몸으로도 많이 놀잖아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플레이데이트를 좀 해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일 파티를 하면 어찌 됐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조금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는. 큰 애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그냥 엄마가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억지로 붙인다고 애들이 붙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큰 아이들 경우에는 팀 스포츠 넣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터나 칼리지 같은 경우
네. 몸으로 부딪히다가 친해지니까. 네. 네.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지 학교에는 여러 가지 클럽이 오케스트라.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네. 있고 스포츠 팀도 있고 뭐 아트 뭐 익스텐션 클래스 따로 있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좀 찾아가지고 네. 그런 쪽에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죠. 도시락 같은 경우 여기 뉴질랜드는 도시락 학교 한국 학교 진짜 틀리잖아요. 급식인데 네. 도시락 좀 잘 샀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적응한다고 지금 또 고생하고 있어요. 몇 년 전 도시락 인생 몇 년 벌써 야시 5년, 6년, 8년 싸고 있어요. 지금 아니 도시락을. 이게 좀 지나면 그게 안 생겨요? 뭐 두 개 싸줄까 한 개만 싸준다든지 좀 시간은 단축됐어요. 단축해서 같은 시간이야. 메뉴지만 걸리는 네. 시간이 단축되고. 예. 네. 열륜이 생기는 거네.